햄튼 재공고 요청을 많이 주셔서 오랜만에 오픈을 하게 됐고요. 베이비워 요거 제 영상에 맨날 나오죠. 코팅이 정말 좋아서 어떤 재료든 붙을 걱정 없이 쓰고 있어요. 조금 과장하면 설거지가 필요 없을 정도로 그냥 미끄러져요. 시즈닝이나 무슨 관리도 필요가 없고요. 가족끼리 한 끼 먹고 딱 끝낼 수 있는 양의 찌개나 뭐 샤브샤브 같은 거 해먹기 좋은 사이즈고요. 무엇보다 고슬고슬한 솥밥, 누룽지 좋아하시면 이거는 진짜 강추예요. 쌀과 물을 1대 0.8 정도 비율로 넣고요. 보글보글 걸쭉하게 끓어오르면 이제 약불로 바꿔서 양념된 밥은 한 13분 정도? 맨밥은 16에서 17분 정도까지 해주시면 맛있는 누룽지 매일 드실 수 있어요. 아마 구매하시면 이거는 진짜 매일 쓰게 되실 거예요. 이번 공구는 4월 10일부터 16일까지 딱 일주일간 사전 예약 주문을 먼저 받고요. 배송은 17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이 될 예정이에요. 구매 전 필독사항을 제가 여기 정리를 해놨어요. 이건 캡처하셔서 꼭꼭 한 번만 읽고 구매를 해주세요. 기본적인 구매 상담 및 주문 취소, 환불 요청은 카톡으로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. 제품 받으신 후에 불량 및 교환 문의는 햄튼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세요. 베이비웍은 두 가지 사이즈가 있는데요. 18cm는 조금 해서 확실히 귀엽고 예뻐요. 물 600ml 넣으면 요 정도 돼서 1인분 요리하기 딱 맞는 사이즈고요. 대부분 20cm로 구매를 많이 해주시는데 물 800ml 살짝 넘게 넣으면 요 정도 돼요. 최근에 새로 들어온 코스트코 밀폐유납에 넣으면 이렇게 되고 솥밥은 쌀 두 컵까지 가능해요. 팬은 6가지가 있고요. 24cm 후라이팬은 1, 2인 가구에서 사용하기 적당한 사이즈예요. 아침에 간단한 후라이나 뭐 스팸, 식빵 같은 거 굽기 좋고 고기는 한 500g까지도 들어가요. 24cm 웍은 구이, 볶음, 국물 요리 뭐 이런 거 다 가능해서 확실히 활용도가 좋고요. 뭐 냉동볶음밥, 라면, 국 등등 웬만한 요리는 2인분씩은 다 가능한 사이즈예요. 28cm 팬과 28cm 전골 팬은 두 개가 팬 모양은 똑같고 손잡이만 달라서 원하시는 디자인으로 이제 고르시면 돼요. 편수는 확실히 그립감이 편해서 손이 자주 가고요. 전골 팬은 양수라서 이제 들었을 때 확실히 무게감이 좀 덜 느껴지기도 하고 국물 요리 담으면 또 요게 예뻐요. 28cm 양수웍은 넉넉한 볶음 요리에 사용하기 좋고 이게 은근히 용량이 꽤 커요. 닭 한 마리로 닭도리탕 충분히 가능하고요. 조금 양이 많은 코스트코 밀키트 같은 거는 저는 여기다가도 많이 써요. 마지막으로 32cm 전골팬. 4인 이상이신 분들은 이게 넉넉하니 조리하시기 편하실 거예요. 전 코스트코 뭐 국물, 전골 같은 밀키트 사면 보통 여기에 넣어요. 유리 뚜껑은 24cm, 28cm 각각 필요한 사이즈로 구매를 해주시면 되고요. 다만 주물팬 특성상 딱 맞을 수도 있고 이렇게 살짝 유격이 있을 수도 있는 점 참고해서 이제 구매해주세요. 요게 코팅팬이라서 당연히 수명이 있는 제품들이고요. 관리 팁과 사용시 주의사항은 위에 영상 클릭하시면 5분 10초부터 보실 수 있어요. 사용하시기 전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공구 특성상 주문이 몰리면 배송이 3-4일 정도까지는 이제 지연될 수가 있어요. 조금만 여유를 갖고 주문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. 끝까지 봐주셔서 오늘도 정말 감사드려요.